안녕하십니까. 오 마이 스탁 시간입니다. 저는 브라보 스탁의 배현철 대표입니다. 지금 오늘 여의도 오다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냥 손 떡 잡고 지금 여의도에 그 벚꽃놀이 오시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여러분들 그 주말에 아주 그 꽃샘추위가 대단했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지난주에 이제 한번 좀 종합주가에서 가는가 싶더니 한번 더 내려와가지고요. 아, 빠짝했었는데 오늘 다행히 이제 뭐 삼성전자도 올라오고요.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단합니다. 지금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가지고 계시면은 참 기분이 좋은데, 아, 이거 올라가는 날은 내 거는 안 올라가고 빠지는 날은 내 것도 빠지고 이러시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종목 개최를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방송 참여하는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입니다. 02-786-1022번하고 1023번, 서울 전화 02-786-1022번하고 1023번. 이 두 대의 전화는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연결하는 전화번호니까 지금 수화기 드시고 전화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로 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8288, 013-3366-8288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카톡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MTN 오마이스타 가셔가지고요, MTN 오마이스타 여러분들 그 친구찾기로 연결해 놓으시면 저하고 실시간으로 채팅창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노트북이 좀 꺼졌네요. 좀 잠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오늘 문자도 많이 보내시는데요, 지금 부산에서 오신 분 있다고 그랬는데요.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요, 또 영진약품도 사신 분 있고, 우리 또 지금 그 투자 설명에 오셨다가 여러분들 그 종목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잠시 후에 어제 우리가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요,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주식을 하여튼 열주만 가지고 있으면요, 세계 경제를 다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날도 이제 그 토요일 날 많이들 오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드릴 때 좀 현실을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현실을. 예? 증권 방송 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주신다고 인터넷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하시라고 CD도 많이 드리고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 뭐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좋은 인연이 되려면요, 저희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나면 예, 좀 좋을 것 같죠. 그죠? 좋은 인연이고, 만약에 거기 일부러 오셨는데 이제 어떤 종목을 사셨는데 그 종목이 갑자기 상장 폐지가 당했다 뭐 이러면은 저하고 나쁜 인연이 되잖아요. 그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요, 013-3366-8288로 예, 좀 먼저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종목 좀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토요일 날도 강연회에서 여러분들 미국 시장 빠졌단 말이야, 큰일 났다 이랬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예, 정치적인 얘기예요. 미국은 지금 무역 전쟁 얘기들은 시장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런 정치적인 변수는 밀고 땡기고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에서 보니까 240포인트, 24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봉을 만들어놨잖아요. 야, 이거 ETF 레버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고민일 거예요. 잠시 후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2400포인트는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480포인트까지도 이번에 좀 공격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돌파되면은 그냥 나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들 필요 없이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들만 가니까 몇 종목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지금 그 오늘 좋아야 되니까 바이온 볼게요. 바이온이요. 바이온인데
이거는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그, 저, 신약 얘기들 갖다 붙여놓고, 예? 예, 업종 변경한다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건 당기고 좀 나오는 모습이죠. 그죠? 여기서, 아, 조금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기 3,800원 밑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매매하시는 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실적보다는 지금 어떤 테마로 가지고 올라온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또 GS건설 갑자기 실적 좋아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갭상승을 했거든요. 야, 근데요. 주식이 참 재밌는 게. 아니, 이거 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저 건설주들 안 된다고 말이야. 실적 어렵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자, 아무튼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을 때가 저점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쫓아가시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갭상승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 조금 갭매꾸는 과정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에 아마 32,000원 정도의 눌림목 준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35,800원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이거 다시 살 준비 하셔야 돼요. 이제 뭐 이렇게 실적이 나쁜 종목들, 나쁘다 그랬던 업종 중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드라는 종목을 보겠는데요. 이 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예, 이제 외부 수혈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삼자매정 방식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700원부터 2,300원까지 왔으니까 한 4W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쫓아가지 마시고요. 여기 거리량 보면 1,800만 주 거래되는 날이 있었는데요. 1,800만 주, 한 2,000만 주 거래되는 날이 이번에는 당기 고점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는 매도를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테마 종목으로 해가지고 재료 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매도하고 나면 자꾸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예, 그러시면은 또 마지막으로 물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매매하시는데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떻게 날씨가 안 좋았는데 감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배 선생님도, 배현재 선생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버님. 네. 네. 저기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부산입니다. 아유, 부산이시구나. 아유, 네. 저기, 우리 저 토요일 날 그 강연에 부산서 많이 오셨었는데. 네. 저 부산 한번 갈까요?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네? 못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네네. 제가 부산 한번 가야죠,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가시면은 제가 한번 저기 우리 아버님 찾아뵙고 그냥, 아유. 아, 부산 오시면 내가 맛있는 해드릴게요. 생선해. 그러세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 주식 매매해보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12월 달에. 예. 내가 이거 제일기에. 제일기에 사셨어요? 예, 예. 예, 이거는 어떻게 아시고 사셨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예. 그, 아, 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그, 뭐, 저, 간판, 이게 수혜주가 안 되겠나 싶어서 내 생각으로 샀어요. 야, 그러시면 싸게는 일단 사셨는데요. 네. 많이 올라갔을 때 안 사시고, 이제 싸게는 잘 사셨어요. 그죠? 아, 21,400이 쌉니까? 21,400원이면은 여기 앞에 한 번만 더 올라오면 되잖아요. 네. 예, 반발전에 그래서 싸게는 잘 사셨는데. 네. 예, 실적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거는 삼성그룹의 광고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삼성전자 쪽에 특히 핸드폰 같은 거 아버님. 네. 신제품 발매하고 그런 광고를 많이 하면 제일 기획이 많이 올라가는데. 네. 요즘 그, 지금 핸드폰이 잘 안 팔리잖아요. 하하. 예,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안 팔리면 광고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앞서 삼성그룹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회사긴 하는데. 네. 이거는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하셨나요? 30%. 그럼 좀 두 번도 한 번 더 물타기 하셨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제 이렇게 내려올 때 자꾸 사지 마시고요, 아버님. 네. 그러면 물타기 하셔가지고, 저기 지금 평균가가 21,000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물타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30% 한 번에 사셨어요? 예, 예, 예. 보통 이렇게 많이씩 한 번씩 사세요? 마, 한 번씩 어쩌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마음 먹고 사셨는데. 네, 지난번에는 이제 한일 바이오파마 그거 해가지고 재미를 좀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한일 바이오파마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데? 예,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데. 아이고. 11,650원에 사가지고. 예. 32,000원에 팔았어요. 아유, 그렇게 파셔가지고 기분 좋으셔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게 많이 빠졌다 싶어서 또 사셨구나, 그죠? 예, 그래서 한일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이게 수혜주가 안 되겠나 싶어서. 아, 그러셨구나. 근데 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한번 좀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요, 아버님. 네네. 주식은 나만 좋아한다고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세상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 오늘 거래량이 10만 주뿐이 거래가 안 되는 거 보면. 네. 아직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모습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17,500원이 여기가 지금 저점이었거든요. 네네. 예, 17,500원 빠져버리면은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이시려고 하셔야 돼요. 와, 그랬군요. 예, 예. 이거 주식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빠지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사셔야 되는데 지금 네. 이제 많이 빠졌다 싶어가지고 반등은 주는데 힘은 세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만약 하나 17,500원이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모르는 악재들을 나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예, 지금 한 10% 정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예, 17,500원 빠져버리면 30%니까. 예. 예,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예, 당분간 바로 17,500원 바로 빠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네네. 예, 근데 만에 하나 이제 그런 거 보시고요, 아버님. 네. 예, 다른 것들도 지금 저기 좀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아니에요. 딱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현금이 좀 있으시겠네요? 조금 있습니다. 예? 조금 있어요. 현금이요? 네. 아, 그러시면은. 네. 요거는 만약에 2만원 돌파되면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그냥 가만 계시고요, 그죠?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예. 지금 저 최고 고점을 22,350원으로 잡아놓으셨네요, 배 선생님이. 예? 예, 22,350원 고점, 아, 1월 31일 날, 22,250원. 예, 여기서 1월, 네. 1월 31일 22,350원이 고점 나왔었잖아요, 단기 고점이요. 네. 네네. 예,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은 2만원 높아되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네네. 만약에 17,500원 빠져버리면 비중 줄이셔야 되는데. 아,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 오히려 17,500원 빠져버리면은 비중 줄이는 거는 한번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예, 예.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얘기하는지.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버님. 네. 이게 지금 그 보통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자꾸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빠지더라도, 야, 이거 뭐 삼성에서 하는 거고, 뭐 앞으로 동계올림픽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500원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죠?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아, 주식 뭐 매매 잘 하시잖아요, 아버님. 아버님 손해보고 거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손해보고 나온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뭐, 저기, 이것도 잘 될 것 같아요, 아버님. 네. 예, 일단 2만원 높아되면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2만원에 팔지는 마시고요. 네. 예, 더 가져가세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 배 선생님 보실 때 고점은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고점은 주식이 알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돌파되면 그냥 나가잖아요. 네네. 예, 문제는 2만 원이 돌파되냐 안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버님.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또 올라오기 시작하면 야금야금 많이 올라와요. 예. 예, 그리고 주식은 나중에 파시기 전에. 네. 언제 제가 파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식 파는데 언제 팔아야 돼요? 팔적이에요? 예. 17,000원. 우리 아버님. 네. 우리 방송 많이 안 보셨어요? 자주 안 봅니다. 예, 자주 보세요. 왜냐면 일을 다니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그러시면 주식은 기분 좋을 때 파시는 거예요. 아, 기분 좋을 적이에요? 예, 예. 기분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22,000원 높아지는 거, 그걸 보시면 기분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예. 예, 지금은 좀 기다리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17,500원이 네. 손절가다, 그죠? 예, 예.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버님. 네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생님. 예. 부산에 오시면 꼭 한번 오세요. 제가 예. 맛있는 초밥 대접할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예. 야, 이 부산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큰일 났네. 지금 그날도 문자로 막 그 부산은 안 오냐고, 예? 야, 서울만 사람이냐, 막 이러셨는데, 한번 날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그 저희가, 이쪽에 설명에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때 이제 뭐 듣고 종목하신 것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때 말씀드린 종목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도 오늘 139,000원부터 지금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난리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한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교체하시는 거 검토해 보세요 그러셨는데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오면은 삼성물산이 이거는 뭐 지분가치 엄청나게 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물산도 가져가시고 14만 5천원 정도 돌파되면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나가는 가격이에요. 아마 14만 5천원 정도에서 15만원 올라오면은 파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파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또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봐야 드려야 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것도 보면 지금 고점 돌파가 되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 우리 아버님들 그 50만 원에 팔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아마 팔았을 거야. 보나마나, 그죠? 확 눌릴 때. 그래서 저기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이거는 갈 때까지 가야 돼요. 주식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예? 한도 끝도 없으면 모르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진작품도 마찬가지. 그날 영진작품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반등 들어왔거든요. 아침에 9,000원대 밑에서 매도하신 분은 이거 못 사요. 저희가 그날 그, 서울 투자 설명회 오신 분들은 제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저 문자로 아침에 보내드렸죠. 예,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JW신약도 마찬가지. 그죠? JW신약도 오늘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9,000원대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그 오늘 저 JCN 시스템 이것도 그날 제가 드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첫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니까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요. 내일부터 상한가가 그런 게 아니고 재무구조 좋고 실적 좋은 종목들 가서 보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우리 방송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매도 시점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매도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아까부터 우리 안신행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퀴즈 내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퀴즈 잘 맞추시고, 자, CD 신청들 많이 하시고, CD 받아가시기 바라요. 자, 지금 그러는 동안에도 제가 문자 받을 거니까 전화번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2-786-1022번하고 1023번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013-3366-8288. 013-3366-8288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문자 보내세요. 자, 안신행가 잠깐 퀴즈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간 퀴즈 안신혜입니다. 어김없이 우리 돌아왔고요. 어김없이 제가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막바지 꽃 구경 갔는데 눈이 와서 이게 꽃 구경인지 눈 구경인지 싶더라고요. 그래도 좀 설렜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마이스탁 저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설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요일에 미블리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2번 무디스 정답 보내주셨고요. 카카오톡 살펴보면 우마이스탁 잘 보고 있다고 뽑아주세요. 이렇게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CD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기다리는 퀴즈 나가야죠. 화면에 집중해주세요.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뜻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1번 우버. 자, 2번 오버행. 너무 쉽죠. 네, 2번 오버행입니다. 대량 대기 매물을 말하고요. 주가에 가끔 악재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주목을 해주시고요. 정답을 아시면 MTN 우마이스탁 친구 추가 카카오톡에서 해주시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 마구마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 저희와 함께하고 계실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춘원님, 김종윤님, 걱정하지만님, 임대규님 모두 다 함께하고 계시네요. 안금선님께서는 부산에서 간 보람이 있는 강연회였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십니다. 커피 쿠폰 받고 싶은데 과연 대표 주실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예, 그거 안신혜 앵커는 꼭 뭐 선물 주고 그런 거는 나보고 주라고 커피 보내달라 그러셨는데 커피는 제가 부산 가면 사드릴게요. 부산 한번 가려고 그러니까. 예. 그날 부산서 오셔가지고, 부산서도 오시고, 저번에 우리 방송 보시고, 그때 네팔 청년도 그날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CD도 받아가시고 그러셨는데, 예,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들고 가시면 안 되죠. 그죠? 예, 제가 혹시라도 종목 상담 하면서 종목 교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좀 어렵더라도 종목 교체 좀 하세요. 예,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저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예, 지금 전화 연결할 동안은요, 여러분들 그 전화하신 분들은요, 전화 수화기 놓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전화해 드릴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네. 예, 지금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광교입니다, 수원. 수원 광교면 이사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지금 거기 어디 사시다 가셨어요? 분당에 살다 왔습니다. 아유, 좋은 데만 사신다, 아버님. 예? 좋은 동네만 사시니. 그거 저기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 경기 좋은데 이렇게 찾아서 다니시는 것 같다, 그죠? 아니, 저는 이제 리타이 하고요. 예. 와이프 직장이 그쪽에 가까우니까. 아, 그러세요? 그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예. 그럼 아버님 지금도 직장 다니세요?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다. 아니요, 저 60인데요. 그래요? 네. 지금 오늘 어떤 정보 받을까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지금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달 된 거, 한 3주, 4주? 어, 이건 어떻게 아시고 사셨어요? 그냥 TV 보면서 제약주가 좋다고 그래서 반드시 한두 개씩은 한번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참고해서. 예,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분한테 물어보셔야죠. 산 사람한테. 아니요, 그 누구와 어떻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그 주식이 올라갔으니까 성공적으로 됐는데요. 네. 지금 리모컨 가지고 증권방송 막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네. 보시다가 이렇게 뭐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막 말 잘하는 사람 보고 그냥 따라가서 주식 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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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식 사실 때, 네. 지금 집에서 그 컴퓨터로 매매하시죠? 아니요. 그럼요. 그 컴퓨터는 보기만 하고 그 핸드폰으로요. 아, 핸드폰으로요? 네. 그럼요. 야, 저기는 이렇게 그, 이 핸드폰, 뭐야. HDS상에서 보면 컴퓨터에, 네. 이 메뉴가 상장기업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 네네. 예, 그거 보시면, 여기 이제 손을 잘 보니 안 보니 보셔야 되거든요. 할파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도 한 8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계속 뭐 3억, 30억 조금씩 나긴 나네요. 그죠? 네. 근데 저 2년 동안은 적자났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것 때문에 주식이 올라왔는데, 이거 보셔가지고,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 쭉 나는 회사 사시면 안 돼요. 아, 네. 예, 그러면은, 갑자기 뭐, 아웃되는 회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많이 벌고, 많이 팔고,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날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 이제, 부채 비율, 이렇게 재무 비율을 보시면, 여기, 부채 비율이 19%에서 51%니까, 은행에서 돈 나가줘라 그래도 내 돈이 남는다, 그죠? 네. 예, 이 부채 비율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그거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타임 맞추셔가지고 사시면 되는데요. 네. 네, 한화바이오파마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네. 지금 이게 한번 올라왔어요. 신약개발 얘기 때문에 만원부터 네. 지금 4만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쭉 빠져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빠질 때 잘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뭐 시중에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 사람들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시긴 잘 사셨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4만 4천 원, 4만 5천 원이 돌파되면 이거는 그냥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네. 예, 여기 이제 옆으로 횡보한 기간이 길었으니까 예, 나갈 수 있는데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게 3만 원이에요, 아버님. 네, 네. 예, 3만 원 손절가게 하셔가지고 예, 3만 원 안 빠져버리면 가지고 가시는데요. 제일 네.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이렇게 기다리다가 만약에 4만 5천 원 올라와가지고 바로 안 나가고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팔고 싶을 거예요. 이익실현하려고. 네. 예, 그렇게 파시면 안 돼요. 예? 네네. 예, 4만 5천 원 돌파되면 그냥 쭉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더 가져가시고요. 예. 3만 원 선 이탈하면은 요거를 매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네. 예,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이해 가세요? 네네네. 왜 3만 원 선 이탈하면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급히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가면. 아니에요. 아버님. 네네. 주식 공부 안 하셨어요. 네. 예, 안 하시고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냥 그, 저, 서울 여기 오셨어야지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저도 제가 세상에 주식 제일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만약에 3만원 선이 이탈되면 뭐냐면은, 이거는 차트 분석으로 보면, 네. 여기서 3만원에 산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가 될 거다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네. 밑으로 들어가면 물량이 확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전절점 이탈되면은 매도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그러시고, 아버님. 네, 네.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그, 저 인연이 되시면, 네. 저희 CD 신청하셔가지고 받아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 조금씩 아시고 네.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리모컨 있잖아요. 예. 네. 예, 우리 방송 몇 시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한 12시 50분, 1시 정도요. 예, 1시에 합니다. 1시 하니까. 네. 매일 좀 보시고. 네네. 리모컨은 이제는 저기 모니터 방송 해놓고는 리모컨을 버리세요. 네. 자꾸 다른 데 보지 마시고요. 네. 예, 하루 바이퍼 네. 하면 좋은 수익 있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네. 제가 이렇게 그 이제 뭐 팔면 되고 사면 되고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아시고 하시라고. 이게 사실은 주식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너무 많은 걸 생각하시고 좀 아시고 조금 간단한 거라 좀 아시고 하세요. 자,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제 뭐야 이 고롱생명과학은 뭐 지금 못 파시니까 가지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미리 보내신 분들 한번 볼게요. 우리 산업 하셨는데, 이건 12시 50분에 보셨네요. 근데 우리 산업은 지금 이제 전기차 쪽이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지금 지난주에 한번 좀 악재가 있었어요. 그죠? 예, 전체 테슬라인가요? 거기도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이 좀 축소될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우리 산업은 이거는 저는 좀 봐주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32,000원, 31,000원 지지선으로 보이는데요. 요거는 좀 가져가시고, 어차피, 비중이 좀 많으시다 그러면은 뭐 3만원 이탈되면 매도했다가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당장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우리 산업은 가져가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물어보셨는데요. 4277님은 삼성중공업 유증 받을까요? 그러셨는데, 예?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저는 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예?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그룹에서 유증을 다 받는다 그랬죠. 그죠? 삼성전자도 받는다 그랬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리면요.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은 유상증자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그 유상증자 청약하는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평균 가격하고 한 달 평균 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게 더 빠져 버리면은 유상증자 청약 가격이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받는 것도 어차피 권리락 당했으니까 받는 것도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 없어요. 예,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태웅도 해드릴게요. 태웅은 이거는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금 그 피팅이잖아요. 이게 밸브 이음매. 그 다음에 요거는 풍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그 배 만드는 그죠? 조선 쪽에 그 테마를 만들면서 올라왔던 종목인데 지금은 17,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못 팔아요. 아니 이거 24,000원에 산 사람 보고 2만원에 파는 거 그거는 되는데 이 17,000원에 파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못 팔고 오히려 지금 새로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한번 며칠 좀 두고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에 오시라 그랬는데 만약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산 계시는 분들은요, 한번 2번 한번 쳐보세요. 부산 계신 분들은 얼마면 자꾸 부산 얘기들 하시는데, 013-3366-8288로 이 부산 계신 분들 2번 한번 쳐보세요. 이제 부산 한번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7030님 마지막 한번 볼게요. 보락 얘기하셨는데요. 보락이 이게 지난주에 아주 급등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보락은 사실은 이게 그 뭐 식료품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회사 쪽에 조금 그 제약 쪽에 전류를 만드는 그런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락도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나쁜 종목 가져가시면 안 되니까. 예, 보락 보니까 지금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 영업이익도 그죠? 13억 20억 나고 매출액도 한 300억 정도 나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재무 비율도 보니까 부채 비율 보니까 24% 19%니까 이거는 뭐 회사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아마 돌파되는 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차트 모양만 보면 아직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유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보락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지난주 이제 강연에 오신 분들 만약 뭐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고마워 하셨는데요.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오셨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80석 준비를 했는데 다들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보셨는데 아무튼 좋은 인연 맺어주신 분들은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ETF 매매 갈게요. 126630 코텍스 레버리지 갈게요. 야, 코텍스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너네 이제 월요일만 되면 죽었단 말이야. 미국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랬을 텐데, 그죠? 거꾸로 가버렸어요. 삼성전자 잡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레버리지가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종합지가에서 올라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16,000원 선은 지지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16,000원 선은 좀 지킬 겁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에 16,000원 선을 지지선을 볼 건가? 그죠? 오늘 내일 정도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오늘 뭐 반등 나오긴 해서 다행인데, 일단 16,800원은 단기적으로 좀 저항선을 보이죠. 그죠? 이번에는 50% 정도만 저희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6,000원 가져가시고요. 이거는 손절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예? 지금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손절할 건 아니고 미국 시장이 빠졌어도 올라온다. 그죠? 악재가 반영한다면 사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4800 인버스인데, 이거는 빠지는 쪽이죠.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빠져야지 이건 올라가는 거니까 첫 개구리예요.
요거는 좀 손실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6천 원을 지지선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주후반에 가면서 6천 원이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6천 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카톡 잠깐 보고 잠시 후에 저 또 우리 저기 기다리시는 비트코인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잘 보고요. 그다음에 쪽에 보니까 심택 하셨는데, 임대균님 심택 하셨는데, 심택은 지금 이런 그 패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PCB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에 뭐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요. 심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줄기차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좀 힘드시겠지만은, 8,000원 선 빠져버리면은 이건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8,000원에 팔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죠? 아무튼, 심택이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잖아요. 지금 PCB 만드는 업체들은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실적이 1분기에도 그렇고 2분기까지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목 교체를 좀 고민을 하시는데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한번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 저 중간에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저 비트코인 얘기 좀 하고 계속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